브리티시 컬럼비아의 깁슨스 지역에서 곰 한 마리가 배가 고팠는지 한 가정집에 침입해 아이를 향해 입맛을 쩝쩝 다셨다 주먹 한 방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의 엄마인 앨러리 프루드 씨는 당시 두 아이들과 함께 집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. 두 살짜리 아이가 꼭 껴안아주고만 싶은 테디베어 한 마리가 현관문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. 이 검은 곰은 집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 앞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있었습니다. 이에 패닉 상태에 빠진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침실에 숨었다고 하는데요. 반면 가족들의 친구 한 명이 이 곰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고 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 곰은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긴 뒤 식탁 위에서 침을 질질 흘렸다고 하는데요. 아마 죽한 그릇 어디 안 나오나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. 가족들의 친구가 되는 사람이 이 곰을 내보내기로 했고, 이곰 아저씨에게 주먹 한 방을 날렸다고 합니다. 이곰 아저씨는 그 길로 맞서 싸워보지도 못했고, 그의 곰발바닥을 집 밖으로 향해야만 했죠. 주먹 한 방에 이렇게 쫄아서 도망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. 보도에 따르면 1000kg은 좋게 나갈 이 곰이 집 차고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며, 결국 경찰은 이 곰을 안락사시켜야만 했습니다. 남의 집에는 침입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. BBC 측은 매년 대략 1,000마리의 곰들이 실수로 사람들을 건드렸다 안락사를 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.